남자 넷이 왔니? 고등학생이야? 그러면? 니네 중학생이라고? 와 진짜 큰일났다 진짜 어떡하냐고. 야 너희가 우리들의 미래인데 야 형 걱정돼 죽겠어. 야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노화가 빨리 찾아오냐. 이러다 큰일나겠어 진짜. 아니 어른들은 점점 어려 보이는데 니네는 점점 늙어 보이고 이러다 큰일나겠어. 야 혹시 그 여학생까지 일행이야? 아 거기 이렇게 그럼 다섯 명이 온 거야? 야 그럼 너 혼자서 남학생 네 명 데리고 온 거야? 아 밑에 남자애가 또 있어? 아 그럼 다행이다 야. 아니 아저씨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넌 관상이 남자 네 명 있을 관상이 아니거든. 어? 아 야 깜짝 놀랐네. 자 그럼 출발할까요? 좋은 시간들 함께 하시고요. 어디 보자. 우리 또 우리 마지막 촬영이니까 또 신나게 또 가야 되지 않겠어요? 뭐 어떻게든 꼭꼭들 잡으시고요. 아 왠지 모르게 여기 비니 모자 쓴 총가 불안한데. 어, 요 다리 빨딱빨딱 올라가는 거니까 이 불안한데 얘. 어? 야 그게 네가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고 그게 가만히 있어지겠니 이 사람아? 어? 이 비니 총각은 하고 싶어서 이걸 하겠어? 야 얘도 지 몸이 제 뜻대로 안 움직여. 야 오오 요 어? 아니 뭔가 헬스하는 거 같고 어 느낌 괜찮은데 요거 야 요거 해도 되겠는데? 어? 아니 이렇게 진지하게 타면 안 돼요. 좀 웃어 좀 환하게. 아, 그래 이렇게 웃어야지. 그래야 형이 천천히 해주지. 야 어 미소 완전 이쁜데 얘? 어 여친 해줘야 되겠는데? 아 이렇게 두 분이 오신 거예요? 두 분이? 어? 여자친구 없어요? 어? 아 그분이 없다고? 아니 이분이 있어야 원래 맞는 거 아닌가요? 어 마음에 상처 받지 말아요 장난이니까. 아니 왜? 아니 이렇게 웃는 게 이렇게 이쁜데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? 야 그 잇몸 만개하는 거 그 웃음 한 번만 더 보여줘. 한번 빨리 야 빨리 그 우리 카메라 돌고 있잖아. 빨리 앞에 보고 어, 그렇지 잇몸 그래. 아니 이렇게 멋있는데 야 아, 이런 남자가 왜 여친이 없을까? 참 희한하네. 우리 총각 잠깐만 기다려봐요.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한 명 찾아볼 테니까 어, 조금만 기다려. 어디 보자. 우리 이쪽에 우리 남학생들도 일단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거기 너 깔깔이 입고 있는 남학생 너 그거 뭔지 알고 입는 거야? 어? 아니 추워? 어? 아니 옷이 없어서 너 지금 그 깔깔이만 빼서 입고 온 거야? 아니 이런 거 입지 마. 너 여자친구 안 생겨도 이러다가 이 바보야. 너 이 정도면 패션 테러야. 패션 테러라고 이 정도면. 야 야 그 깔깔이 내피는 안에 위에 잠바 입고 그거 그 안에다 입고 그렇게 입는 거야 이 바보야. 아 아니 어차피 이거 군대 가면 2년 동안 입어야 되는데 이걸 왜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도대체. 아이 넘어가야지. 에이. 일단 우리 여기 우리 커플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좀 만나드릴게요. 일단 우리 아가씨 치 많아서 제가 좀 천천히는 튀기는데 좀 편안하게 좀 입고 오시면 안 될까요? 여기 세상 불편하시잖아요. 그죠? 두 분도 불편하지만 저도 불편해요. 이제 운전하기가. 저희가 한 10년 전만 됐어도 이 치마 그냥 맘 놓고 막 뒤집고 이러는데 아 저희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걱정돼요. 우리 아가씨들 치마 입고 올라오시면. 그렇다고 옆에 그 검은 마스크 형아가 잘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? 요 봐봐요. 아이 그거 자꾸 자기 할 것만 하잖아. 치마는 안 걸려주고 쓰잘데기 없지 진짜. 아 언니 거기를 잡으면 어떡해. 거기 잡으면 안 돼요. 아이 큰일 날라. 혹시 거기 두 분은 부부 사이세요? 결혼하셨어요? 아 결혼하셨어요? 아 그죠? 아이 그래 어쩐지 남자분이 이렇게 저 성의가 없어도 되지 결혼했으면. 어차피 집에 가면 만날 건데 뭐 굳이 성의 있게 뭐하러 잡아줘. 뭐 제가 봤을 땐 같이 타준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. 다른 부부 사이는 올라오면 따로따로 앉거든요. 여기 오면 남남처럼. 그게 원래 제가 아는 부부 사이의 진정한 모습이거든요. 자 우리 이쪽에 우리 문 옆에 앉아있는 우리 이쪽 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었구나. 여기 시꺼머네. 얘 여기 있구나. 야, 우리 안경 너 빨리 비켜봐봐. 여기 시꺼머나가. 어, 그렇지. 어. 야, 기다려, 형. 우리 시꺼머네. 어, 그렇지. 야, 일로 데려와. 야, 그래. 그 미소 이뻐. 그렇지. 그 남자야. 야, 나이스. 잘했어. 야, 총각 뭐해. 빨리. 야, 미소 날려줘야지, 미소. 그래, 이거야, 이거. 그래. 야, 쓸데기 없이 헬스 이런 거 하지 말고, 그 다리로 빨리 아가씨 좀 막아드려, 빨리. 야, 빨리 그 다리로 빨리 막아드려, 빨리.
야, 그 오른쪽 다리 빨리 들어봐. 빨리 그렇지. 그것도 다리 들어서 그렇지 마가. 그렇지 이거야 이거. 아, 아직 좀 멀쩡하신가 봐요. 둘이 서로 인사나 한번 하세요. 인사. 네, 인사. 야, 이 비님이 진짜 너 매력 쩐다. 야, 거기 아가씨, 그 옆에 그 총각 잘 좀 접어봐요. 어? 어, 여기, 요, 야, 이 오빠 웃는 거, 야, 웃는 거 한번 더 보여줘. 저 봐봐, 저 봐봐. 야, 이제 내가 시키지 않아도 잇몸이 만개됐네. 이게 여자 소개시켜주니까 잇몸 만개되네. 이 나쁜 놈, 진짜. 뭐, 일단, 거기는 나머지 나라, 아니야. 그 하얀색 걔는 신경 쓰지 마. 어, 얘 어차피 지금 배에 힘주고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해. 그냥 냅둬 혼자 저러고 있게. 자, 어? 우리 여기, 우리 또. 저희 우리 부부 사이 두 분 뭐 하세요? 두 분 뭐 왈츠 치세요? 아니 왜 갑자기 어어 언니 아이고 치마 입으셨잖아요. 거기 일어나면 안 돼요. 아 좀 여기 우리 다른 커플들 여기도 좀 만나주고 싶은데 우리 여기 우리 정장 입으신 여기 오라버니랑 우리 여기도 좀 만나고 싶은데 혹시 여기도 커플이신가요? 네, 거기 두 분 커플이세요? 아 거기 커플이에요? 그럼 홍아도 뭐 좀 해야 되지 않아요? 그 자꾸 겨드랑이 냄새만 풍기지 마시고 그 오른손 놔둔 다음에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거 해야 돼요. 네네 그 모르면 제가 아 그렇죠. 아, 그런 거 하시면 돼요. 아, 이런 거 빨리 해야 옆에 우리 검은 마스크 여기 두 분처럼 빨리 결혼하실 거 아니에요. 아 두 분 딱 아, 우리 형아 딱 보니까 유통기한도 끝나가시는데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냥. 어? 어 잘하고 계세요. 그거 꼭 잘하세요. 알았죠? 그 우리 문 옆에 우리 안경쓴 총각도 뭐 빨리 어른들 하는 거 빨리 따라해. 그래. 그래 그럼 아니 빨리 해 그래. 야 봐봐 저 옆에 있는 얘 남학생들 얘네 지금 대리만족하잖아. 저 웃음. 아니 얘네가 왜 행복한 거야 도대체. 남자들이 타서 미쳤나 봐. 아니 당신들은 그렇게 행복하면 안 되지. 혹시 거기 두 분도 부부 사이신가요? 야, 거, 아 어쩐지 그래. 야 내가 아는 부부 사이는 이게 진정한 부부 사이지. 이 봐봐 어 뒤에 꼭 잡고 와이프가 뭐 날아가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이게 부부 사이지. 이게 야 우리 남자분 상남자네 상남자. 또 그래도 좀 와서 그 다리라도 좀 바짝 이렇게 올려주세요. 그래야 그래 이렇게 성 그래 이게 부부 사이지 이게. 야 감사합니다. 진정한 부부 사이의 모습을 보여주셨네요. 야 저 지나가니까 다리 획 빼는 거 봐 저 남편분이야. 에이 그래도 좀 어? 그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한 그 다리 좀 계속 올려주시지. 진짜 너무하셨어.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. 혹시 다시 태어나도 두 분 결혼하실 건가요? 아 네 수고하세요. 네. 예, 저 못 본 걸로 할게요. 네 알아서들 해결하세요. 어 나 괜히 물어봤다. 어 큰일 났다. 야 빨리 돌아가자. 어? 자 힘들으세요. 우리 다음 바퀴는 두 바퀴고요. 우리 두 바퀴는 이렇게 다 같이 달려드리면서 어? 우리 여기 깔깔이 분에 어디 갔지? 아 그렇지 쟤 만나러 가야지. 우리 깔깔이 분에 예 여기 있었네. 여기 우리 깔깔이 여기. 자 우리 여기 남학생 4명이랑 우리 여학생들도 좀 만나줘야 되니까 얘들아 좀 일찍 와서 놀아. 이 시간에는 어른들 노는 시간이라 아저씨가 니네들 잘 안 만나준단 말이야. 어? 알았지? 다음에 좀 일찍 와서 놀아. 어? 아 우리 여기 깔깔이 분에 얘 좀 떨어뜨리고 싶은데 이렇게 세게 튀겨갖고 여기 어? 아, 여기를 좀 떨어뜨리고 싶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또 커플이 있었네. 저기 두 분이 거기 그러면 문 옆에 있는 얘 어떡하란 얘기죠? 아니 저기요 아니 언니 절로 좀 가봐요. 이 문 옆에 있는 이 총각은 어떡하라고 이래요. 야 너는 왜 그 구석에 짝 막혀갖고 거기서 불쌍하게 그러고 있죠. 아니 얼굴도 멀쩡하게 생겨갖고 어? 자 우리 여기 우리 마스크 쓴 우리 사장님 두 분 여기도 만나드려야 되니까 오늘 데이트 잘하신 것 같으니까 다들 남은 시간도 데이트 잘하세요. 어 그 여기 새상이 데이트를 해야 요 검정 모자랑 하얀 마스크 얘네가 행복하거든요. 어 잠깐만 기다려. 어, 우리 안경 쓴 형아 어, 빨리 여자친구 좀 빨리 잡아볼래? 아까 그거 빨리 해봐. 어 그래 요거 봐봐 저 검정 모자 저 표정 행복해진 거 봐. 야 아니 니가 왜 행복하냐고. 너 나중에 와서 해. 형이 도와줄게. 야 어 야 잠깐만 이 총각이 또 그 옆에 아가씨랑 잘 됐나. 비니 모자 벗었네. 이 사람이 아까 그 거지 같은 거 왜 그래. 야 그거 벗으니까 훨씬 멋있어졌네. 야 어 기다려. 야 그 아가씨 못 도망가게. 내가 너한테 다시 볼. 야 놔 어차피 얘 내려가는데 3초면 끝나. 야 이거면 끝나는데. 야 총각 거 빨리 다리를 아니 너 도망가지 말고 이리 와. 어 옆에 총각 너 때문에 또 표정 진지해졌잖아. 이제 또 밝아져야지. 우리 총각
곧빨리 그 다리도 막아주는 거 곧빨리 해드려. 곧빨리 아, 그거 있잖아. 그 이상한 거 안 해도 돼. 그 다리도 막아주는 거. 자, 이제 요거 해줬으니까 이제 딱 이따 내려갈 때 같이 바이킹 타자고 얘기하고 둘이 가서 좀 대화도 좀 하고 좀 그래. 미쳐야 거기 올라가 어떻게 미쳐가. 야. 이 사람이 아마 마음이 급해서 그렇지 만난 지 지금 1분도 안 됐는데 이 사람이 그냥 저 그래놓고 저 표정 행복한 거 봐. 이 변태 같은 놈 진짜 그냥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한번 만나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. 자 아무쪼록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고 자, 다들 일요일 마무리들 잘 하시고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들 함께 하세요. 자 우리 여기까지 운행해 드릴게요. 자 모두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자, 행복한 시간들 함께들 하세요. 자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반대쪽 이동하실게요.